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좋겠는데. 저쪽에 가족이 범죄자라면 좀 덮어주고 싶지 않을까요? 신고 안 한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저희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, 경찰에. 저라면 신고할 것 같아요. 범죄는 범죄니까요. 근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, 가족이라서. 네. 양심의 가책상? 같이 자수해라고. 난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지는 게 참 싫었다. 근데 딱 하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엄마. 애들이 막 놀리는데 그날따라 참기가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막 때렸어, 미친 듯이. 근데 아빠는 내 말만 믿고 우리 딸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딸 때린 애들 막 나오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. 근데 너무 쪽팔린 거야.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울면서 소리쳤어. 다시는 학교 찾아오지 말라고, 절대로. 근데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대. 나한테 미안하대. 제가 극 중에 어떤 인물이 될까 생각해봤는데요, 그 어떤 사람이 제가 대입해봐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딸이라면 정말 어땠을까,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였다면 제가 어땠을까. 막 오열할 때 되게 막 감정이 전해서 제가 괜히 더 무섭고 막. 마지막에 반전적으로 배우분들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서 재밌는 영화였습니다. 흥미롭고 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